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면서 무병장수하는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건강정보와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이 필요한데요. 쏟아지는 건강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건강법으로 무병장수하는 삶을 이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건강상담소에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주시면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분 중에 체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박사님이신데요. 네, 박사님, 이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이 식이요법이나 건강법이 꼭 필요한 이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자신의 질병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잘 된다. 두 번째, 노화를 예방하고 면역력이 이제 높아지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의 선택에 따라서 또 건강이 결정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체질마다 도움이 되고 해로운 음식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몸이 찬 음체질의 경우에는 이제 야채나 이제 과일의 양을 조금 줄이는 게 좋고요. 이와 반대로 평소에 이제 열이 많은 열체질의 경우에는 예, 견과류라든지 예, 육류라든지 예, 그다음에 과식하는 습관을 줄이는 게 제일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체질을 먼저 아는 게 순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체질에 맞는 건강 관리뿐만이 아니라요.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경우에는요. 뇌출혈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는 뇌출혈, 과연 어떤 질환인지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뇌출혈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일까요? 예, 이제 머리 내에 이제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산소를 공급하고 예, 거기에서 나온 또 찌꺼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혈관이 있는데요. 예, 머리에도 당연히 이 혈관이 있겠죠. 예, 이 혈관이 이제 출혈이 되면서 예, 이 혈액이 이제 조직 내로 침범하면서 나타나는 질병을 뇌출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뇌출혈은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혹시 이 뇌출혈에 어떤 전조 증상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뇌가 손상을 입게 되면 우리 인체가 아주 극심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요. 자연의 이치로 아주 중요해서 우리 인체에 먼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연세가 60이 넘을수록 자세히 살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평소와 다르게 피부와 손발의 감각과 움직임이 다르다. 두 번째, 혈압이 자꾸 오른다. 세 번째, 명치, 가슴 부분에서 열감이 자꾸 나게 된다. 네 번째, 말이 어눌하고 혀의 감각과 동작이 전과 다른 느낌이다. 다섯 번째, 물체가 명료하게 보이지 않고 간혹 두 개로 겹쳐 보인다. 여섯 번째,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긴다. 일곱 번째,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뭔가 쏠리는 느낌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잘 올라가지 않는다. 이 여덟 가지 증상 중에서 만약에 한 가지의 증상이라도 나타난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샤워 중이라도 밤중이라도 상관없이
바로 응급실 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바로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뇌출혈의 전조 증상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박사님의 말씀처럼 바로 병원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뇌출혈은요, 조기 발견과 치료 후에도 또 후유증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 뇌출혈의 후유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 후유증에 대한 이제 개선과 치료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후유증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운동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 두 번째 언어 장애로 말이 어눌하거나 말이 잘 안 되는 경우, 세 번째 인지기능 장애, 네 번째 소화기능 장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소변의 이제 기능 저하가 후유증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뇌의 손상 위치나 정도에 따라 후유증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운동기능이나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이 흔하게 나타나는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뇌출혈의 후유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박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첫 번째는 이제 운동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예,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이제 증상에 대한 개선 치료를 이제 침치료나 약물 치료, 예, 뜸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 치료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편마비라든지 운동 기능 저하로 인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화 기능을 조금 더 보강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소변의 기능 개선 치료입니다. 예, 뇌혈관의 이제 손상으로 인해서 예, 소변과 대변의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예, 변비라든지 예, 설사라든지 예,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든지 소변이 안 나간다든지 이에 대한 이제 증상에 따라서 함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복부와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인데요. 중풍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의 이제 대부분은 손발이 차거나 이제 복부가 차갑기 때문에 반대로 손과 배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과 또 신경의 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뇌출혈이 되면서 이제 조직 내로 들어간 피를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혈을 통증을 개선시키고 또 피를 따뜻하게 순환을 시키는 치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뇌출혈 후유증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혹시 이 뇌출혈 후유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나 지압법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좌측이라든지 이제 우측 한쪽 방향으로 오기 때문인데요. 좌측이 불편한 경우에는 이제 당귀 6g, 도인 3g에 넣어서 예,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우측이 불편한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은 이제 손발의 우측을 못 쓰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출 8g, 백계자 2g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고 예, 지압법은 손과 발 또는 머리에 지압을 해주는데요. 백회와 곡지 또 절골혈을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백회는 우리 가마로 보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양쪽 귀를 접어서 뾰족하게 만나서 원을 긋고, 예, 선을 긋고, 예, 그 다음에 코에서 예, 인당 양쪽 눈썹 사이로 올라가서 예, 만나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누르다가 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손가락으로 10초씩 예, 5번 정도 지압을 해 주시면 되고, 곡지는 우리가 손을 내 손바닥을 가슴에 대었을 때 예, 팔꿈치가 볼록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예, 손가락 쪽으로 해서 10초씩 5번 지압을 해 주시면 되고, 예, 다리 외측 복사뼈 위에 절골혈이 있는데요. 예, 외측 복사뼈에 자신의 이제 다섯 번째 손가락을 놓고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부분, 그래서 올라가다가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절골혈인데요. 예, 백회혈은 예, 좌측 우측 편마비에 상관이 없이 먼저 백회혈을 하시고, 만약에 좌측에 편마비가 와 있다 그러면 좌측은 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 곡지, 그 다음에 오른쪽 절골혈에 해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오른쪽에 편마비가 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좌측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간혹 이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 중에 처음에 왼쪽으로 왔다가 또 오른쪽으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러면 이 손과 발 중에서 덜 불편한 쪽을 지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손발이 다 불편하신데 오른쪽이 조금 더 덜 불편하다 그러면 오른쪽을 해주시고, 왼쪽이 조금 더 걷기가 내가 수월하다 그러면 왼쪽 손과 발의 곡지와 절골혈을 지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리 외측 복사뼈 위에 절골혈이 있는데요. 예, 외측 복사뼈에 자신의 이제 다섯 번째 손가락을 놓고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부분, 그래서 올라가다가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절골혈인데요. 복지는 우리가 손을 내 손바닥을 가슴에 대었을 때 예, 팔꿈치가 볼록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예, 손가락 쪽으로 해서 10초씩 5번 지압을 해주시면 되고, 백회는 우리 가마로 보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양쪽 귀를 접어서 뾰족하게 만나서 원을 긋고, 예, 선을 긋고, 예, 그 다음에 코에서 예, 인당 양쪽 눈썹 사이로 올라가서 예, 만나는 점입니다. 네, 방송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뇌출혈은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평소에 과연 어떤 관리가 필요할지 박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혈압 관리입니다. 예,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이 터질 수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혈압이 언제 높아지는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를 내는 경우,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분노를 많이 표출하는 경우에 혈압이 높아지겠죠. 예, 또 하나 요즘 이제 날씨가 아침에 쌀쌀해지면서요. 예, 고혈압 환자분들, 예, 그다음에 이제 고령이신 분들은 예, 추운 곳에 나갈 때 항상 실내에서 약간 스트레칭을 하시고, 추운 곳에 나갈 때 항상 준비를 하고 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고 체중에 대한 적정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소금 섭취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맛이 풍미가 좋아집니다. 예, 그럴 때 간혹 한 번씩 먹는 건 좋은데, 예, 소금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어서 들어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혈압이 훅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비유할 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할 때 물 끓는 온도와 같이 비유를 해드립니다. 어느 순간에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것처럼요. 예, 소금을 조금씩 섭취를 해도 어느 순간에 혈압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로 뇌출혈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 예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후에 찾아온 후유증이 있거나 답답한 건강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예.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겁니까? 예, 예, 저 본인입니다. 아, 그러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올해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77세입니다, 만. 아, 만으로 77세 되셨고요? 예. 네, 그럼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73. 어, 네. 몸무게는 78. 아, 몸무게는 78kg. 네. 어,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어르신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예. 불편한 거는 이제 그 손마디. 네. 열 손가락에 이제 손마디가 이제 관절염이 생긴 것 같이 부크 아프고 이렇게 손을 갖다 이렇게 꽉 쥘 적에는 약 한 1cm 정도 접히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고치는 방법을 좀 문의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2년 됐어요. 조금씩 아프기 시작한 제가. 예. 근데 이제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손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주 모르게 예. 조금 더 심해지더라고요. 자꾸만. 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그 상담을 한다고 의학 상담을 한다고 예. 이제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서 이제 전화를 드린 겁니다. 네. 아, 이 손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 받은 적은 없으세요? 아직 없어요. 예. 지금 주로 아침하고 저녁에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아침이나 저기 뭐 저녁에는 별게 아니고요. 예. 이제 자고 일어나잖아요. 자고. 예예.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새벽에 한 5시나 뭐 4시나 이렇게 한번 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손이 뻣뻣한 게 이제 통증이 약간 오기 시작하고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움직이잖아요. 바깥에 예. 나와서 일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많이 아프죠. 네. 거기가 빨갛게 충혈이 됩니까? 아, 충혈되진 않고 예. 열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빨갛진 아. 않고 아, 열은 그리고 이제 있고 그냥 예, 아프고요. 이렇게 예. 꽉 잡아당기면은 한 1cm 정도가 주먹이 꽉 쥐어지질 않아요. 네. 예. 오후에는 어떠세요? 일하시는 중에는? 일하는 중에도 좀 아프죠. 네. 아픈데 많이는 안 아프고 예. 주먹을 꽉 쥐었을 적에는 좀 아픔이 좀 심하고 네네. 예, 한 1cm 정도는 저 공간이 생겨요. 꽉 쥐어지질 않으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상시 뭐 복용하는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있습니까? 약은 하나도 먹어보질 않았어요 여태까지. 아, 그럼 예. 병원에서 그 건강 검진은 예. 2년에 예. 한 번씩 잘 받고 계십니까? 아니요, 뭐
건강검진이 뭐 별로 뭐 필요가 없었어요. 편찮은 데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다만 요 손가락 요건 좀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뭐 아픈 거를 몰랐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아파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꽉 쥘 수가 없이 한 1cm가 틈이 생겨요. 주먹을 딱 쥐면은. 네. 그리고 아픕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러면 77세신데 건강검진 거의 받지 않으셨습니까? 건강검진을 받다가 아무런 그 이상이 없어서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받으라는 그 저기는 오지요. 이거는 이제 손가락이고 뭐 큰 뭐 생활에는 이제 별 지장이 없어서 이제 안 받았는데 그거 부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상담을 좀 해서 이거를 좀 낫게끔 치유하는 방법을 좀 의사 선생님들한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평상시 소화는 잘 되세요? 아니, 모든 거 다 건강합니다. 예. 지금 체중이 78kg신데요. 예. 1, 2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거의 비슷해고 뭐 별 이상이 없어요. 예, 뭐 소대변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딱 이렇게 나오고 잠도 아주 잘 잡니다. 예. 지금 그 손마디가 그러신데 좌우측이 조금 더 어느 쪽이 심한 쪽이 있습니까? 비슷해요. 예.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열감이 난다는 것은 안에 이제 염증이 조금 있는 소견이 보여지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손을 이제 많이 쓰면서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순환이 잘 안 되면 아침에 좀 붓다가 우리가 이제 손을 쓰고 그러면서 오후나든지 저녁 때 되면 그 붓기가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증상은 아까 손을 굽혔을 때 조금 완벽하게 구부러지지 않는 증상은 거의 비슷하신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찰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때 일단 제가 순환되는 약은 처방을 해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염증 소견이 있는지 또는 이제 퇴행성 소견이 있는지 정확히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예. 커피 잘 드십니까? 커피는 뭐 매일 한 두 잔 정도요. 예. 그거밖에 안 먹죠. 아, 오후에 드셔도 잠은 잘 주무십니까? 오후에 먹어도 그렇고 저기 한 점심 때 먹어도 그렇고 커피 먹어갖고 뭐 안 온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술은 하실 줄 아세요? 예, 술도 전혀 안 하고 담배도 전혀 안 씁니다. 예, 혹시 술 하면 한 잔 하면 얼굴 빨개지나 해서요? 한 잔 하면 뭐 별로 빨개지지도 않고요. 예. 예, 술을 갖다가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술하고 담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예. 목에 뭐 이물감이나 가래 같은 건 없고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백계자. 예, 백배자. 예, 백계자가 겨자입니다. 예. 백계자, 그 다음에 도인. 부임. 예, 그 다음에 상출. 상출. 예, 진피. 진피. 예, 그걸 각각 5g씩 해서요. 5g. 예, 물을 1800cc 넣어서. 1800cc. 예, 100cc 나오게 다리세요. 100cc.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 식사하고 한 시간 있다가 한번 드시고요. 예. 예, 저녁 때 저녁 식사하고 한 시간 있다가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렇게 드시면서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받으시고 이제 그다음에 병원에서 진료 받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예. 이렇게 꼭 실천하겠습니다. 한방차 꾸준히 드시고요. 예. 네, 박사님 말씀처럼 건강검진 진짜 꼭 정기적으로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다시 한번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만 77세 아버님의 손가락 관절염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이 손가락 관절염은 왜 생기는 겁니까? 예, 이제 연세가 70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퇴행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염증 소견이 나타나면서 이제 자가 면역성 이제 질환에서 또 염증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한방에서는 이제 역절풍이라고 하는데 예, 관절에 이제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손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오랫동안 서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무릎이라든지 발목 쪽에 염증이 오시는데 이제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 건강하고 약도 안 드시고 이제 건강검진 했는데 별 이상도 없어서 이제 그 뒤로는 잘안 받으시고 예, 이러는데 이제 손은 많이 사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퇴행성과 이제 염증이 같이 겸해져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난 너무 건강해서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될것 같다라고 이제 좀 스스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박사님 좀 염려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네. 제가 보면 나이가 77세고 이제 체중이 78kg이거든요. 예, 체중이 78kg면 이미 이제 과체중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연세에 70, 173에 78kg는 과체중이라는 생각을 잘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예, 그래서 한의원에 진료 오실 때도 그렇습니다. 뭐 이제 아내분이 보약해 준다든지 자제분이 보약해 준다고 나 아픈 데 없어.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거 뭐 듣고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맥을 보고 피부를 보면 아 인생을 77년 살았는데 어떻게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딘가 약한 곳이 있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건강검진이니까 또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제일 무서운 게 예, 중풍입니다. 예, 또이 중풍은 안타깝지만 그 후유증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아주 힘들고 기나긴 싸움이 되기 때문에요. 꼭 어디가 불편하지 않으시더라도 건강검진은 받으시고 또 어디가 아플 때는 반드시 뭐 가까운 한의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내원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사님께서 우리 손가락 관절염, 아버님의 손가락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가 있습니다. 바로 백계자, 도인, 창출, 진피인데요. 박사님, 이 약재들은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 예, 있겠습니까? 일단 백계자는 순환을 원활하게 잘 시킵니다. 특히 이제 손과 발이 부어 있으면서 약간 굽힐 수 없을 때요. 예, 붓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도인인데 피를 맑게 해주고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고, 예, 창출은 지금 뭐 아주 과체중은 아닌데 약간의 과체중이 있기 때문에요. 내 몸에 이제 습담과 어열과 예, 식적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이제 불필요한 이제 어열을 제거를 하고, 예, 진피는 기를 순환을 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손 쪽으로 조금 더 피를 맑게, 예, 어열을 제거하는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한방차 꾸준히 드시고요. 손가락 관절염과 안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혹시 네.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네. 아, 그렇다면은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네, 65입니다. 아, 65세 되셨고요. 네.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키는 159. 네. 몸무게는 53, 4. 53에서 54kg 정도 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불편하신데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8년 정도 전부터에 네. 혀가 이렇게 밤에 잠을 안 잤을 때 예. 아리아리한 까칠까칠한 것처럼 예. 그렇게 약간 시작을 했는데 예. 예.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유방암이 와서 네. 또 수술을 하게 됐어요. 예. 네. 유방암 수술을 하고 근데 이제 거기 좀 유방암은 이제 초기라 가지고 그냥 방사선 치료만 했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제 뭐 어느 정도 괜찮아졌는데 이제 일이 계속 좀 아파서 유방 자결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입마름하고 맛도 잘 못 느끼고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예.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봐봤는데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선생님들이. 예, 그리고 제가 성격이 약간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예. 뭐 조금만 아파도 아 이거 큰 게 뭐 큰 병이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게 예, 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나면 또 역류성 식도염도 시작이 되고 예, 예, 좀 머리도 좀 아프고 예. 열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눈부심이 좀 심하고에 예. 예, 그래 이제 혀가 자꾸 아프고 뭐 먹을 때는 괜찮은데 네. 아프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밤잠도 깊이 못 자고 예.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혀 아프세요? 저하고 통화하는 네.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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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예. 제가 딴 곳에 뭐 집중한다든가 즐거운 일을 하면 이걸 잃어버리는 수는 있어요. 예, 혀가 어느 부분이 아프세요? 약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예, 예. 옛날에는 오른쪽이 조금 심했는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프기는 하고 거기에 열감도 나타나세요? 그게 약간 화끈거리면서 예. 약간 자글자글 약간 그런 하여튼 부강 자결감이라 그러던데. 예, 그냥 그 어머님 느낌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걸 그냥 아,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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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프기만 한 경우도 있고 아까 뭔가 후끈후끈하고 우리가 이제 좀 매운 거 먹으면 화닥거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네.
그냥 화끈거리면서 아플 수도 있고 뭔가 아프기만 할 수도 있고 그 화끈거리기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 예, 현재 본인 증상은 어떠세요? 그냥 남의 의견은 크게 중요치 않아요. 내가 아픈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예, 뭐 밖은 그리는 것보다에 예. 코가 왜막 까칠까칠하면서 예. 약간 통증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녁 때만 좀더 심해지는 것 같고. 아, 저녁 때가요? 예. 예. 지금 현재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네, 제가 그 갑상선을 예. 제거를 해서 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제 이약 하나만 복용하고 계십니까? 네. 네.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지금 소화가 제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배가 뭐 뭐라 하나 이렇게 숨이 들쑥날쑥 되는 게 아니고 딱 멈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역류성 식도염이 또 시작이 되고 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위가 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예. 아, 신경 쓰면 바로 딱 체하세요? 예, 뭐 예. 체하는 건 아닌데 예. 막 역류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수술은 아까 이제 유방암 수술 받고 갑상선 수술 받고 또 다른 거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 수술이에요. 그냥 뭐 종아리에 예. 약간 물혹이 나서 종아리에 수술을 한번 했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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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금 뭐 따로 일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미용실을 오래 했었는데, 예. 혀가 탁 이러면서 제가 가게를 그만두고 지금 쉬고 있거든요. 예. 네. 아, 그러면 한뭐 7, 8년 전부터는 이제 일을 안 하고 계십니까? 네네. 네. 저기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음식을 네. 드실 때, 그러니까 이제 혀가 좀 약간 아프면 매콤한 걸잘못 드실 수 있는데, 혀가 네. 아프기 전에 좀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 칼칼하고 개운한 거 좋아하시는 분 있고, 달콤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예, 본인은 어떠세요? 네, 저는 매운 것보다는, 약간 제가 옛날부터 좀 건강을 좀 생각을 해가, 갑상선 수술하고 나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걱정이 돼가지고, 예. 소식을 하면서 음식을 거의 담백하게, 예. 좀 그렇게 먹고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거고요. 건강을 갑상선 아. 수술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냥 당기는 대로 드셨을 텐데요. 네네네. 예, 예. 우리 그냥 김치 드실 때도 겉절이 좋아하시는 분 있고 익은 김치, 신김치가 있어요. 네, 겉절이 좋아하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예. 커피 드실 때 이렇게 커피 오후에 드셔도 잠잘 주무시나 해서요. 아니요, 커피는 안 마신 지가 한 20, 30년 됐습니다. 아, 네, 제가, 알았습니다. 네, 위가, 지금 예. 이게 이제 건강 염려증이 같이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음식이라는 건 내가 어떤 때는 약간 개운한 거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뭐 달달한 빵 먹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본인이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좀 피하는 음식 있으시죠? 거의 다 그렇게 피하고 있습니다. 예. 조탁하는 것만 먹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좋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계신 좋다고 하는 음식만 먹기 시작한 게 지금 갑상선 수술한 뒤로부터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한 25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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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옛말로는 그냥 노이로제라고 하고요. 건강 예. 염려증이라고 하고 이렇게 뭐를 먹어도 편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네. 네. 우리 오장육부의 상태에서는 몸의 상태가 음식에 대한 거가 계속해서 달라져요. 예. 예.
지금 체중이 53에서 54인데 한 2, 3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거의 한 52, 3kg를 거의 한 2, 30년 유지했습니다. 아, 유지하고 계세요? 예. 네. 알았습니다. 예, 이건 이제 건강 염려증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예, 머리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혀에 관계된 신경이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미주신경도 뭔가 내가 이거 먹었는데 아, 생각보다 좋은 음식이 아니었어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네. 또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아, 예. 도움이 예.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향부자. 네. 예, 복령. 예. 예, 예 감초. 네. 예, 그 세 가지를 각 5g씩 해서요. 네. 예, 물을 1500cc 넣으시고 네.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갑상선 호르몬제를 언제 복용하십니까? 네, 아침에 일찍.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식사하시기 전에요. 네네. 네, 그러면 이 한방차는 오전 10시에 한번 드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한번 드시고요. 양은 얼마나 먹으면 돼요? 아, 지금 한번 그 물을 1500cc 넣어서 이제 100cc 나오게 제가 달이라고 했는데요. 한 번에 네네. 100cc 다 드시면 됩니다. 아, 100cc... 하루에 예? 아, 하루에 뭘까요? 오전에 100cc, 오후에 100cc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3개월 복용하시고 다시 전화 주시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지금 극도로 좀 피하는 음식 있으세요? 달달한 음식 좀 피하세요? 네, 달달한 음식은 거의 안 먹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좋아했어요? 어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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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원래 달달한 음식 중에 좋아하는 음식 어떤 거 있습니까? 뭐 크림빵이라든지 뭐 이런 거요. 아 크림빵, 그런 그, 뭐 과자 종류 이런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다 끊고 안 먹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날 때 있으시죠? 네네네. 네, 그러면 그때는 한번 드셔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예, 그러니까 단 게 나쁜 게 아니고. 지금 네. 체중 관리도 잘 되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에 대한 관리도 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네. 아 오늘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단 뭐 내가 먹었던 과자가 생각날 수 있어요. 아 그거 네. 먹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네네. 예, 그땐 주셔야 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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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같이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가서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재보니까요. 예. 제가 최고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아. 높게 올라가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런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일상에서는 스트레스 그렇게 없는데 뭐 생활에다가 한 번씩은 이제 받겠는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제가 받고 있나 봐요. 그렇죠. 지금 아까 먹는 예. 것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네.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다 보니까 가려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렇잖아요. 아까 뭐, 우리 쉽게 말하면 어떤 날은 젊었을 때는 라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면 라면, 밥보다 라면을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네. 예, 그땐 라면을 줘야 돼요. 아, 땡기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뭐 이렇게 네. 아주 과체중이나 뭐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뭐 질병이 있어서 뭐 절제해야 되는 경우 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라면을 어머님이 네. 드실 때 뭐 계속 365일 뭐 10일 이상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네. 한번 생각이 날 때 이제 그때는 먹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예. 날은 뭐 국수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뭐 빵 먹고 싶을 때가 있고 과자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한 번씩 먹어줘야 내 몸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내려갑니다. 아, 그래, 예. 예, 예. 예, 저는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탁 끊고 안 먹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그렇군요. 번씩 조금씩 양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조절을 해 줘보세요. 예.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고 좋은 거 나쁜 거 가림질 하다 보니까 혀가 깔깔해지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근데 내가 뭔가 기분 좋고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그 통증이 또 귀신같이 몰라요. 네.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또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선생님. 또 이제 한방에 갔더니 심장이 여리다 이러면서 예. 심장이 여리라 해서 이게 심장이 여리 있으면 또 심장이 안 좋았나 싶어 안 좋아지는가 싶어서 네. 막 그러다가 막 괜히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런 건 없는데 네. 이게 또 심장병인가에 심장병 때문에 혀가 이런 건가 아니, 그건 싶으면서 아닙니다. 예, 그 심장병이 있으려면 부정맥이 있다든지 심장 검사를 했을 때 심장의 판막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 이야기하고 이제 그 혀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가림질을 해서 음식을 드시면서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제가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땀 쪽으로는 괜찮은데, 그쪽으로 되게 예민한 것 같아가 있잖아요. 네. 이제 제가, 아프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드시는데, 예, 그래서 내가 땡기는 것은 한 번씩 드셔주셔야 돼요. 그게 몸에서 원하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렇구나. 그렇게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선생님.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네네. 오늘 전화하시길 너무 잘하신 것 같으시죠? 예, 너무 잘했는데, 선생님. 네, 어머니, 우리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한방차 3개월 꾸준히 복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꼭 다시 감사합니다.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65세 어머님의 혀의 통증 그리고 입마름 증상을 보이는 구강 자결감에 대한 건강 상담 해드렸습니다. 자,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구강 자결감 어떤 질병인가요? 예, 이제 구강 자결감은 이제 혀라든지 입에서 열감이 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매운 음식을 먹었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또는 구강안이 건조해졌을 때 나타나고 지금 이 어머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깔깔하면서 통증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려 과다로 인해서 뇌신경이 예민하게 긴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죠. 향부자, 복령, 감초. 박사님,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예, 있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진료하다가 보면 이제 이런 어머니의 이제 패턴의 유형의 환자분들이 한 20, 30%가 계십니다. 예, 좋고 나쁘고, 예,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내 몸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많고 적음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요즘은 당분은 나쁘다, 소금은 나쁘다, 뭐 지방은 나쁘다 이런데 사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탄수화물은 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많이 먹는다는 것은 내가 배가 나와 있고 과체중이고 당뇨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절제를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런데 체중이 저체중이다. 예, 그 다음에 맥을 봤는데 맥에 힘이 없다. 또는 피부가 건조하다. 네, 내가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한다. 이럴 때는 당이 필요합니다. 예, 그때는 적절히 먹어줘야 되는데 내 몸에서 요구하는데
안 주면 내 몸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혀의 통증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손발의 저림 증상이라든지 뒷목의 당김이라든지 이제 이런 증상이 지금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향부자로 기를 소통시키고 예, 복령으로 예, 장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예, 감초로 예, 그 감초는 우리 한방에서 이제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들 어울리는 데 보면 약방의 감초인 사람이 있죠. A친구한테도 잘하고 B친구한테도 잘하고 C친구한테도 잘해서 이 친구가 가면 화기애애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감초가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순환을 잘 되게 하면서 이제 심장을 보호해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구강 자결감은요, 갱년기 여성에게 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강 자결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박사님, 좀 이렇게 하면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원인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혀이기 때문에요. 스트레스에 예민하다, 민감하다 이런 경우에는 숨을 자꾸 내쉬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살다가 보면 스트레스는 계속 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걸 하다가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잠깐 잊을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몸이 허약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 진액이 말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체중이고 특히 피부가 건조하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손가락이 갈라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과 이제 지방을 견과류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겠는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안 드릴 건강 제안은 예,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후유증이 남았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바로 재활과 한방 치료를 시작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반드시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출혈은요, 일단 발병하면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가 중요한데요. 한방치료로 증상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회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노력이 호전될 확률을 높인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